네, 안녕하세요. 민타의 시호 팀장 나경욱입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타일링 컴퍼니 팀장 정복주입니다. 네, 이제 타일링 컴퍼니 이제 장사장하고 이제 여기 현장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가인데 병원 이제 식당 공사를 이제 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타일 컴퍼니 장사장하고 이제 대인관계가 있고 또 이렇게 인맥도 있어가지고 또 지원도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또 좋은 회사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좋은 점도 많고 또 이제 보고 배울 점도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업체 사장님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현장마다 좀 이렇게 기본적인 게좀 많이 안돼 있어요.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다니는 이제 걸스 사장님들이나 업체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돌이나 이런 걸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 기술자분들은 저하고 마음이 비슷할 거예요. 현장 단돌도 안 됐고 공정이 막 여기저기 겹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업체 사장님들도 일적으로 순환이 좀 빠르고 좀 공기도 줄이려면은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은 뒤 단돌이 좀 해주시면은 기술자분들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도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제 영상 보시면은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 현장에서 모든 마감도 더 좋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.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타이컴퍼니 장사장님께 소개를 영상으로 이제 처음 이제 공개를 하는 건데 그냥 한번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시고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타일링 컴퍼니라는 인스타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. 팔로워는 이제 8,400명 정도 되고, 타일 시공 팀장님들을 2년 전부터 좀 모아가지고 아직은 비공식이지만 연합을 만들어서 저희의 건익 보호 겸 그다음에 좀 신뢰가 있는 시공 팀을 만들어가지고 상호 간에 좀 누구 하나가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, 저희 업계에서 이제 만연해 있는 불신을 조금이라도 없애고 저희도 시공을 정확하게 하고 이제 뭐 서로 거래를 정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연합을 만들고자 인스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오늘 이 현장에 관해서는 형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덧붙일 게 없고, 저는 그냥 시공 팀장님들이 조금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, 저희끼리. 네, 그런 점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유튜브에서는 민타일 팀장님과 이민아 실장님이 대표고, 또 인스타에서는 제가 열심히 견인해서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결론은 이제 서로 간에 하지만 이제 이런 타일 업계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이렇게 타일 컴퍼니 장사장이 이제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좋게 좋은 이런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좋게 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현장은 주제가 이제 바닥은 600각짜리 바닥은 이제 압착 시공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방 식당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이렇게 이제 본드 덮방으로 하는데 250에 400 이제 하얀색 백색으로 깔끔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시공을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영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사장님 힘들어 보여요. 무슨 소리가 힘들어요? 너무 오래간만에 하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요즘에 많이 어려웠으니까. 나만 안 하는 거지 몰라도. 타일이 깨졌어요. 아, 역시 약하다 타일이. 수유공 어디 갔니? 총? 아, 누나 뒤에 있다. 저거 쉘터본드 총이잖아. 네, 수유공 대신에. 어.
하는 크레이지 시장님. 제 목소리 들어봐요. 네. 네. 600가 아, 깎아주세요. 깎아주세요.